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래쉬 디자이너 미대입니다. 제가 네일아트만큼 잘하는 분야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이래쉬, 바로 속눈썹이라고 하죠. 요즘 이 속눈썹에 대한 관심도와 인기도가 상당히 상승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속눈썹에 대한 다양한 종류, 그리고 시술하는 방법, 좋은 제품들 여러 가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아이래쉬 영상 첫 번째 순서로 속눈썹을 하나에 하나 심는 원바이원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밌게 보세요. 자, 먼저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속눈썹 전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랫눈썹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테이핑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술할 눈썹인데요. 블링크의 레이저 잉크 밑에 접착 면적이 가공 처리되어 있어서 되게 지속력이 좋은 레이저 모죠? 레이저 잉크 C컬 가지고 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용할 글루는 DU 글루. 블링크에는 글루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속도가 좀 빨라서 2초 글루, 3초 글루로 유명한 DU 글루를 사용을 해볼게요. 글루에 대한 점성이라든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팔레트의 글루 패드를 이렇게 접착을 해주시고요. 글루 패드를 접착하는 이유는 글루를 덜었을 때 글루가 퍼지지 않아요. 되게 모아지기 때문에 글루가 굳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넓게 넓게 섹션을 잡아가시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바이원 1대1 기법으로 100% 속눈썹을 연장을 했고요.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송풍기로 충분히 말려주었고요. 이제 모델 눈을 떠서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보여드린 원바이원 입모 하나에 가모 하나. 자,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입모에 무리가 덜한 시술법 중에 하나죠. 이 밖에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주소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